황소호입니다. 예, 오늘 바람이 제법 부네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모자가 날아갈 정도네요. 제가 또 새로운 모자를 바람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떤 그날의 기상이죠. 날씨이고, 그리고 날씨가 덥고 춥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또 쾌청하니 맑고, 이러한 날씨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두 번 이상 일기예보를 꼬박꼬박 보거든요. 일기예보는 그만큼 농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은 비 오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며칠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또 농부는 또 그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만큼 날씨와 기상 그리고 온도는 농부에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조상님들은 밤하늘의 별과 밤하늘의 달과 그런 모습을 보고 내일의 일기도 예측하고, 서쪽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다음날의 일기를, 날씨를 예상하기도 하였죠. 그만큼 농부에게는 그만큼 날씨, 기상, 이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농장에도 온도계가 몇 개 있는데, 보통은 이런 수은 온도계도 있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온도계도 있습니다. 물론 습도계도 같이 함께 있는 기능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온도계입니다. 예, 이 온도계는 최고 온도, 최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최저 온도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을 이제 리셋을 시켜놓고 하루를 지난 다음에 온도가 몇 도인지, 또는 가장 낮았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온도계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온도를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막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막을 며칠 동안 비워두었을 때, 지나간 시간에 어떻게 떨어졌을까? 그러면은 사람이 없을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도 동파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난방 기능들을 그 타이머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일기 예보에서 그것을 알면은 농사에 큰 도움이 되겠죠.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난방을 해서 온도를 일정 온도를 이제 높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루 중 최저 온도는 새벽 5시에서 6시 현대기전까지 그때까지 최저 온도를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나와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먹고 한 9시 10시쯤 되어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딱 들어갔는데, 오늘 새벽에는 몇 도까지 떨어졌었네 알 수 있다라면 참 편리하겠죠. 저는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복숭아 농부인데, 이 복숭아 가온도 한여름에 온도가 최고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갔는가라고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온에도 온도가 너무 35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나 물을 뿌린다고 해서 온도를 좀 낮춰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강압성 때문에요. 강압성은 너무 큰 높은 온도에서는 강압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강압성은 모든 작물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복숭아에서도 당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면 기온을 1도 2도라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온도계가 최저 최고 온도계가 필요하답니다.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와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 되지만, 일일이 시간
타임으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온도계만 있으면은 저녁 무렵에 딱 나가서 오늘 가장 높은 온도, 높았던 온도가 몇 도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 최저, 최고 온도계입니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오늘 해야 될 일은 씨앗을 파종하거나 비료를 주거나, 비가 오면은 습도가 높아가지고 비행해에 약하기 때문에 방패를 미리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온도와 예, 여기서 오른쪽이 최고 온도계이고 왼쪽이 최저 온도계입니다. 제가 이제 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제 리셋이 되는데, 리셋이 된 이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온도는 약 한 8도에서 9도쯤 되네, 그죠? 여기가 현재 온도거든요. 현재 온도는 약 한 8에서 9도쯤 되는데, 지나간 시간에 최고 온도는 25도였습니다. 요새 무슨 겨울에 25도까지 올라가냐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농막 안에 취침하는 곳에 두었던 온도계인데, 가장 난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온도가 25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온도계 8도에서 9도쯤 되는데, 최저 0도까지, 0도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에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이 최고 최저 온도입니다. 이것만 잘 사용하여도 농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 리셋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최저 최고 온도가 현재 온도로 같이 세팅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었죠. 만약에 이제 기온이 추워져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파란 물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다시 이제 더워지면은 이제 내려올 텐데, 그러나 요 파란 눈금은 내려오지 않거든요.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반대로 요 최고 온도도 현재 이 온도에서 이것을 밀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밀고 올라갔을 때 이 파란 눈금은 여기서 멈춰 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저와 최고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입니다. 이런 온도계 하나 있으면은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디지털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디지털 온도계는 좀 가격이 비싸죠. 요 정도면은 뭐 만 원 전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온도계가 있으면은 농사 짓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고 최저 온도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